불리한 상황에서 경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8시 방향에서 경기를 갖겠고요. 이와 맞서고 있는 홍진호 선수 2대 0으로 앞서 있는 상황. 10시 방향에서 저으로 경기를 플레이합니다. 자, 앞서와는 좀 위치가 다른 모습이죠. 자, 수평으로 정찰을 보내고 있는 홍진호 선수. 예, 지금 홍진호 선수가 또 오버로드를 이런 식으로 옆으로, 예, 빠른 어떤 하드코어 질러너스에 대한 대비로 바로 옆으로 보내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예, 그렇다고 예.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는 러시도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특히나 그 세르게 선수가 이 지역에 전진 게이트를 하고 하드코어 질러너스를 한다면은 홍진호 선수가 맘 놓고 언더캐 처리를 이 지역에 건설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본진 투의 처리로 좀 가난하게 예, 경기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죠. 네. 예, 예전 경기에서도 이제 홍준호 선수가 언더캐 처리를 상당히 가난한 빌드로 이제 건설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르게이 선수의 빠른 전진 게이트와 프로브 동반 러시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호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본진 이제 트윈 처리를 건설한다던가, 아니면 스포잉 먼저 가는 이런 빌드를 사용할 것 같네요. 네. 자, 이번에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질럿 투시를 감행해서는 좀 안 되지 않을까요? 네. 예, 지금 자, 허허실실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예, 그렇죠. 지난번과 똑같은 어떤 전략 전술로 세르게 선수가 접근을 하면 홍진호 선수는 그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네, 마찬가지로. 투인의 처리를 들어가는 홍진호 선수. 예, 본진 투인을 예, 본진 투인의 처리를 예,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세르게 선수는 역시 빠른 타이밍에 본진 앞쪽에 전진 게이트, 전진 투 게이트를 시도하고 있고. 예, 지금 홍진호 선수가 이 전진 투게이트를 어느 정도 대비하기 위해서 본진 해체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러한 빌드에 좋지 않은 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렇게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질럿이 러시로 와서 자신의 입구 지역을 조일 수가 있다는 이런 점이요. 예, 네. 그쵸. 뭐, 하드코어 질럿 러시로 멀티 파괴시키면서 경기 자체를 끝내버리면 이런 정도는 아니어도 그만큼 적은 입장에서는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네. 또 위아래라고 하더라도 가로방향 걸린 거 못지않게 또 러시 거리가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뭐 또한 입구가 두 군데 있기 때문에 뭐 한쪽만 이제 입구를 막는다고 하더라도 홍준호 선수는 갑갑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자, 3차전 승자 예상입니다. 세르게이 선수가 2% 차이로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갖겠습니다. 자, 2대 0의 상황이지만 이 네오버티고에서만큼은 지난번 경기에서의 승리를 한 선수가 바로 세르게이 선수이기 때문에 세르게이 선수에게 좀 더 많은 표를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쵸. 세르게이 선수가 기존에 이긴 것도 있겠고 또 현재 2대 0에 지고 있는 스코어이기 때문에 세르게이 선수가 또 이 그 객지에 나와서 또 고생을 하고 있는 이런 외국인 선수지 않습니까? 예. 세르게이 선수가 한 경기 정도 이겨주기를 바라는 어떤 시청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 예,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예, 지금 홍진호 선수 뭐, 어느 정도 저글링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자, 언덕 위까지 벌써 프로보와 질럿이 정찰을 와 있지만 몰아내는 데 성공하는 홍진호 선수. 아, 본진 내부의 상황을 모두 확인을 했죠. 자, 질럿이 추가가 되면서 서서히 압박을 해 나갑니다. 프로보는 파괴를 시켜줘야 하고. 네. 예, 세르게 선수 질럿이 속들이 도착하는데 무리하게 공격을 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입구에서 질럿을 홀드 시켜서 막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이 들어요. 뒤에 후속 병력이 오기 전까지는 이런 예, 질럿 숫자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아, 예, 지금 예. 뭐 질럿 컨트롤 그렇게 아슬아슬한데요. 플레이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자, 추가 질럿이 도착하기 전에 모두 전멸을 당하고 맙니다. 세르게 예. 선수 특히나 위로 돌리고 있는 세르게. 세르게 선수가 그 본진에서 입구를 막아주는 어떤 이런 상황이 아니고 질럿을 계속 뭐 랠리 포인트를 찍어서 이동을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면 홍진호 선수가 그 디스커버리에서 그랬듯이 저글링 발업이 되면서 또 저글링 게릴라전 계속 네. 시도하면서 말이죠. 예,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이제는 상황이 반대가 됐습니다. 예, 발을 하고 있는 홍진호 선수. 예, 질럿 홀드가 잘못됐어요. 자, 게다가서 추가 저글링까지 남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또 앞서와 똑같은 양상이 되죠. 예. 예, 홍진호 선수가 당연히 바로 저글링을 사용하고, 그리고 들어올 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질럿 홀드를 제대로 시켜놓지 않다는 것은 뭐 많이 긴장을 한 건가? 자, 추가 병력마저 들어온다면은 이번에도 2차전과 거의 같은 양상 프로브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세르게 선수. 세르게 선수가 이제 전진 게이트를 통해서 저그를 좀 조이는 이런 플레이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를 했는데 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전진 게이트 한 또 의미가 없어요. 디스커버리처럼 네. 계속 프로브 피해 있다가 예 그렇다고 해서 그 게이트 앞쪽에 입구를 막고 있는 질럿들이 본진 방어를 하자니 게이트웨이가 또 파괴되면 추가 병력 안 나와서 예. 나중에
잔뜩 몰려올 어떤 저글링에 그냥 경기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고. 네, 프로브 굉장한 피해를 받고 있고, 지금 세르게이 선수는 뭐 입구 쪽도 방어를 해야 되고, 게이트 쪽도 방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본진에 들어온 저글링도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질러들 생산해야 되는 부대에서 공격합니다. 아, 예. 다시 한번 대규모의 저글링이 들어오네요. 자, 파일론 무방비 상태로 있고요. 자, 안에 있는 상대, 안에 있는 적도 잡아야 하고 입구 분단속도 해야 하는 입장이 세르게이 선수입니다. 예, 홍진호 선수는 지금 진럭과 바로 그냥 대결을 해서 저글링을 손해볼 필요 없이 최대한 그 프로브 그 게릴라전으로 프로브를 잡아주면서 럭커가 오는 걸 기다리면 되거든요. 네. 예, 세르게이 선수 뭐 초반에 프로브가 많은 상황이었는데 상당히 피해를 많이 받고 지금 예. 프로브가 거의 남아나질 않고 있어. 특히나 저런 소수의 저글링으로 프로브 피해가 꾸준히 있다면 이 프로토스가 테크트리 올려서 럭커를 옥저버 드라군으로 막지 않는 이상 결과적으로 포지 건설하고 나서 포도캐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은 예. 프로브 뽑고 질러 뽑는 데만 자원에 쓰느라고 포도캐는 건설할 비용이 없어요 지금. 예, 미네랄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예, 이렇게 된다면 럭커 나온 대로 게임이 거의 기울겠는데요. 영러쉬를 마지막 선택입니까? 세르게이 선수 공격을 들어가는데요. 예, 뭐 세르게이 선수 지금 공격을 안 간다면 뭐 홍진호 선수 어떤 테크트리 올릴지 모르기 때문에 뭐 뮤탈로 가더라도 포톤 캐논을 건설할 여유도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러쉬를 뭐 마지막으로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죠. 네, 자 입구에서 예. 럭커로 변태 중에 있는데 자 공격을 시도합니다. 예, 예. 세르게이 선수가 말씀하신 대로 세르게이 선수의 유일한 대규모 러쉬가 마지막 러쉬가 될 것 같은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긴 하거든요. 입구 아예 전진하게 막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러커가 생산이 되면서 이제는 저 러커로 막혀있는 입구를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러커가 이동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실러스는 그냥 무시하고 본진 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요. 네, 게다가 또 저글링의 숫자도 만만치 않은 홍진호 선수. 아, 네, 세르게이 선수 이번 경기에서 너무 처진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 다시 또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세르게이 선수의 병력. 예, 뭐 포지를 건설하고 포톤 캐논을 건설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저 포톤 캐논은 뭐 빠른 이동성을 가진 저글링과 러커가 돌입해서 간단히 1.4로 하면 또 부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숫자고요. 네, 자 경기 흐름이 세르게이 선수에게는 안 좋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입구에서 열심히 막아는 보는데요. 예, 질러스를, 아, 쫄드를 시켜놓고, 아, 예, 저 못하겠다. 만들어지기 전에 저 버러우 하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아, 오늘따라 세르게이를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포토캐논 2기가 바로바로 완성이 됐고요. 질러스로 함께. 아, 예, 경기 끝났네요, 또. 예, 뭐, 세르게이 선수 오늘 폴드를 잘 못 시키는 것 같은데, 뭐, 네. HP를 빼뒀나? 아, 네. 프로브가 이상하게 막는데 그 와중에 결국에는 GG 선언을 하면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게 되는 세르게이 오지긴 선수입니다. 자, 온게임의 라이벌 리벤지 2-0의 상황에서 그때 그 경기 및 3차전 경기를 함께 가져봤는데요. 3차전 역시 세르게이 선수에게는 경기 운이 따라주지 않았고요. 오늘의 도전자 홍진호 선수 3-0으로 완벽한 승리를 쟁취하면서 리벤지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